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요.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그를 완전하다 칭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바로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언약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그 언약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하다 칭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약에 우리는 십자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어 구원을 얻습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를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완전하고 의로운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이 날이 뜨거울 때, 이 이스라엘의 날이 뜨거울 때는 뭐 온도가 40도 50도 이상 되는 그런 뜨거움을 말하죠. 그래서 아무도 밖에 나가지 않고 나무 아래 숨어있는 그런 쉬는 시간이죠. 이 중동은 뜨거운 날씨지만 습도가 낮아서 나무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죠. 뜨거운 날씨를 피하여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 터키에서 오래된 교회 벽화들이 많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당시 벽화를 그려놓는 것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죠.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세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세 사람 가운데에 한 사람의 후광에는 십자가 그려져 있고 나머지 두 사람에게는 후광이 없게 그려져 있죠. 후광에 십자가 그려져 있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을 만나고 사라가 이삭을 낳을 것을 전하고 난 뒤에 두 천사는 소돔과 고무라로 내려가고 여호와는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히브리서 13장 2절 손님 접대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래전에 우리 가족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머물렀던 그 하란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름 낮 온도가 오늘 말씀처럼 뜨거운 40도 5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 시간이었죠. 모든 사람들이 나무 그늘 안에 쉬고 있는 시간 우리 가족은 어느 현지인 가정을 방문하고 그 가정에서 극진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까지 얻어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였듯이 오늘날에도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그네를 도우고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라 하시나이까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을 듣고 주님 앞에 엎드린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심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간 것은 심판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멸망할 그곳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것이죠.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인내 끝에 행하시는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이 없는 죄악의 끝 심판 가운데 방주로 오셔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죠.
바벨탑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헐고 벌하지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멸망당할까? 그들의 은혜를 흩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 가나안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죄로 멸망으로 나아가는 가나안에 남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행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함과 같이 눈과 귀가 다친 자는 심판하려고 가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볼 것이고, 샘과 같이 눈과 귀가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아는 자는 멸망의 땅에 구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볼 것입니다. 32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주님을 붙잡고 늘어졌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을 찾아다닌 것이죠. 마지막 10명의 의인으로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10명의 의인을 구하지 못 찾지 못한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은 아브라함보다도 하나님이 더 우원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원의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 엎드린 것이죠.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스스로 죽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셔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엎드려 소돔과 고모라를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기도 소리를 들으셨던 것이죠. 그 기도는 아벨의 피소리, 곧형 가인을 용서해 달라는 아벨의 기도이죠.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스데반 집사의 기도이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기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의인 10명을 위하여 생명의 복음 전하는 그 선교 사명 감당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